태영 씨 그리고 이경 씨는 좌측 그리고 네 분은 우측으로 앉으세요. 각각 의자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희 드라마는 이제까지 봐왔던 드라마는 조금 결이 다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선하고요 재미있습니다. 자 무대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사진인데요. 네, 그렇죠. 네, 통증의학과 천재 통증의학과 교수입니다. 차관역의 지성씨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자, 저쪽부터 인사를 일단 네, 해주시죠. 손을 들고, 내 손을 들고, 내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다시 한번 가운데 보시고요. 자, 지성씨가 다운을 누르면 성공 방정식이 된다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네, 진실만을 제가 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원 보시는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지성씨만의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그러면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지성씨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이해를 하나 해도 될까요? 올해 연기 대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 네. 자, 다음 또 뵙겠습니다. 한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입니다. 극중 강시영 역의 이세영 씨 나와주시죠. 자, 역시 저쪽부터 손을 한번, 네,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쪽 손 한번. 네, 그 가운데도. 아,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죠. 네, 오랫동안 한번. 자, 그래. 지난번에 한복이 굉장히 좋은 한복이 잘 어울렸는데, 이번에는 몇 분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밝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밝게 한번 인사만 해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극중 서울 남부지검 검사입니다. 네. 손석희역의 이규영 씨 나와주시죠. 네, 역시 사회자에는 조금부터 손을 한번 내리시고, 네, 가운데도,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가운데를 보시고, 이제 본인만의 검사포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검사포즈. 자, 검사포즈 자칫 잘못하면 어색할 수 있는데, 기영 씨가 보여주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자, 가겠습니다. 검사포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신 분들 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신데, 한번 즐거움을 검사포즈 한번 보여주시고. 네. 어디서 지켜보는. 지켜보는. 네. 묘한 웃음을 띄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보내드리기 또 아쉬우니까, 우리 또 뮤지컬 시라노도 하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시라노 한 장면도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는 분들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라노 형님. 그렇죠. 여기서요? 그렇죠. 여기는 즐기는 자리입니다. 아, 네네. 네. 시라노는 제가 시라노에서 지금 코가 큰 만큼인데. 네, 뭐. 잘하셨습니다. 네, 다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또 오시겠습니다. 서울 한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필러입니다. 이유진 역의 황희 씨 나와주시죠. 자, 얼마 전에 장렬하게 전선을 오셨는데, 이제는, 네, 그죠? 떠올리게 되셨어요. 일단 저쪽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주시고, 한쪽 하시는데, 네, 가운데 똑같이, 똑같이. 그리고 왼쪽으로, 네. 네, 그리고 앞쪽 보시고. 자, 조금 전에 웃음이 빵 터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 네, 이윤희 씨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 멋있음을 한번 포즈로 보시 가운데로. 멋있습니다. 네, 멋있음을. 잘생긴 멋있음을. 자, 앞으로 가서 하나, 둘. 그거 잘하는 건데, 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어우, 최고 멋져요. 예, 점점 무대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또 모셔야죠. 서울 한세병원 마취 통증의학과 레지던트입니다. 강민혜역의 정민아 씨 나와주세요. 네, 민아 씨. 자, 일단은 자석부터 한번 서로를 흔들어 주시고, 밝게. 그리고 가운데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좀 전에 네 분이 하신 거 잘 보셨죠? 네, 이 자리에서 민아 씨도 뭔가 한 장, 네, 예쁜 사진을 만지셔야 돼요. 깜찍하게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꺼내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한세병원 마취통증의학 과장입니다. 민태경 역의 김현 씨, 나와주시죠. 와, 그 중에서 굉장히 대단하죠. 작품 나올 때마다 매번 다른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일단 저쪽부터 한번 손을 네, 이렇게 아유, 네, 다음으로 1으로 자, 이제 가운데서는 우리 카리스마를 담아서 한번 김현씨만의 또 과장님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카리스마를 눈꼽 담아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네. 좋습니다. 가운데 가주시고요. 어우, 사진 예쁘게 잘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업하시고, 호스피스 센터 간호사 최현정 역의 신동미 씨. 네, 역시 저쪽부터 손을.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돼.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지막 한쪽까지 자, 선생님 지금 막 우리 의학들 하면 잘 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포즈가 더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아,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가운데로 오시고 마지막 포즈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들어주시고요.